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워킹맘, 열혈맘 카페. 저 진행을 맡은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임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워킹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아이의 엄마인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에서 온 내 아이 엄마 전유진입니다. 지금 딱 전체 화면 봤을 때, 저 가운데 누구지? 웬 남자분이 있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열혈 아빠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최상병 특검, 오늘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상병 특검을 위해서 해병대 출신이신, 또 검사 출신이신 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딸의 아빠 김규현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여자 세 분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방송 시작 전부터 귀가 말리 빨리는 느낌이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어느 방송하고 좀 다른 분위기긴 한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네. 딸이 두 분이시면은 부인도 있고 어쨌든 꽃밭에서 그러네. 사는 거는 익숙하시니까 그렇죠. 오늘도 뭐 잘 이겨내실 거라 네, 생각합니다. 집에 가도 여자가 세 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세 명이고. 네. 익숙하시겠네요. 많이. 그렇죠. 좋습니다. 김기현님도 보니까 육아를 하신다고 이렇게 네. 바쁘시고 또 변호사 일 하시려면 특히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많이 바쁜데 어떻게 육아에 많이 동참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바빠서 과거보다는 좀 아무래도 소홀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스쿨을 준비를 하셨다고 그 전에 보좌진이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 로스쿨 준비하면서 또 육아도 같이 네. 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나요? 그때가 오히려 제가 육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스쿨을 다닐 때는 이제 학교는 수업만 갔다 오고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닐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제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 애들이 몇 살이었는데요? 제가 로스쿨 1학년 때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 네. 손이 제일 많이 갈 때잖아요. 네. 그래서 분유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아기가 울면은 나가서 뭐 분유 먹이고 그러니까 놀아주고 또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잠 못 자지 않아요? 아기 어릴 때는 잘 못 자고 처음에는 와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집에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제가 좀 케어를 많이 했던 편이어가지고 저를 좀 많이 따르고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둘째는 제가 검사 일을 할 시절에 낳았거든요. 그래갖고 둘째는 처음에 이제 저를 봤을 때 저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갔다가 네. 밤까지 안 들어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또 뭔가 이빨 닦고 나가. 약간 이런 인식이야. 둘째는 조금 소원해졌던 감이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자녀분들이? 첫째가 지금 만 8살. 우와. 둘째가 만 4살. 좀 더 차이가 있네요. 네. 네, 터울이. 만 3살. 그렇군요. 오늘은 엄마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빠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매우 유익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오늘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시작 전에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지난주 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이제 각종 뭐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총선에서 심판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관심도 없었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뭐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출생 수석실 참 생소하죠. 저출생 네. 수석실을 만들겠다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나경원 그 지금 이제 당선자죠. 이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이미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하고 이제 수석실 만들겠다고 하니 오히려 실업자들을 위한 자리를 늘려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출생 수석실. 기본적으로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 떠올려 보면은 뭐 69시간 노동, 만 5세 뭐 초등학생 입학, 최근에 뭐 의대 증원까지 해서 손만 대면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신뢰가 아예 기대보다 오히려 걱정.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큰 기대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유진 어머니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출생 수석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생소하다. 그리고 네. 이미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석실을 따로 만들지 않았나? 본인들이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네. 메워주기 위해 만약에 그 돈이 있다면 각
지자체로 해서 예산을 내려서 훨씬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성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이걸 왜 이제 와가지고 이 타이밍에 얘기를 하지 싶은 게 아니 진짜 진심이었으면 정권 초기에 했거나 아니면 총선 전에 민생토론회라고 뭐 엄청 선거운동 비슷하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때는 그럼 무슨 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이제 하는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 네. 봐야겠지만 결국 뭐 이것도 자기 측근들 일자리 만들기 용이 아닌가 좀 확실히 신뢰가 기대가 없는 건 괜찮으신군요. 이분이 맨날 하셨던 말씀이 뭐 막 69시간제 할 때도 맞아요. 일을 뭐 할 때 바싹 이렇게 하고 또 쉴 때는 쉬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산 육아나 뭐 이런 관점에선 전혀 맞지 않는 맞아요. 관심이 없는 그런 거 가장 말까. 아쉬운 거는 어쨌든 대통령 부부에게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좋아하는 것과 네.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키워보는 거는 아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부부가 우리 이 저출생에 관련해서 또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조금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뭐 난임인 부부도 있고 그럼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아이가 없어서가 문제는 아닌데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일들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은 이런 육아맘들이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어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제 어린이집인가를 갔어요. 정권 초에. 아. 거기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방에는 누구 있어요? 물어보니까 저기 6개월 어린이, 6개월 아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네. 거기는 걸어 다니죠, 6개월 아기들은. 이러는 거예요. 6개월쯤이면 걷죠?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그 문제고 이해할 노력도 사실은 안 한다. 그렇죠. 아는 네.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가격도 얘기하는 그렇죠. 거 보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에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실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분유값이 얼마인지 아냐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본인들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 부분. 네.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뒤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네. 저출생 대책 탄생 응원 프로젝트 1.8조 원을 출산부터 주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제목은 거창한 그럴듯합니다. 출산부터 주거까지 다 해결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비 신혼부부 예비하면은 청년도 같이 포함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에 대한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임신에 대한 부분 임신에 있어서도 제가 많이 관심을 봤던 거는 난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 여기 세 분이잖아요. 저희 네. 셋인데 네. 저런 거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지원 좀 못 본 것 같은데. 뭐가 엄청 많네요. 많긴 많네요. 네. 엄청 많죠? 근데 네. 여기서 저희가 관심을 조금 더 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실제 난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양약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실제 시술을 하거나. 근데 올해 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의약. 난임 지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정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도에 서영석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를 하고 2023년도에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이제 이게 실현이 가능한.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난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되는 조례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괜찮네요. 한의학 그렇죠? 지원해주는 것은. 근데 다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난임 부부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난임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연령이 많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만혼이거나 이런 네. 한 어느 정도 횟수에 예. 제한이 없나요? 보통 난임 부부들이 횟수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를 찾아서. 한 번에 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이 횟수가 늘어나면 지원이 끊겨서 맞아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횟수에 대한 제한을 조금 풀어주는 그렇죠. 게 맞는데 당연하죠. 1년에 두 번? 뭐 이렇게? 몇 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상한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 120만 원 정도? 거기까지? 네. 이제 지원이 되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난임 부부라는 거, 아이를 너무 낳고 싶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는 부부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잘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빠른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횟수도 풀고 어떤 소득이나 이런 제한이라든지 상한제도 풀고 지원을 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출생이 네. 심각한데 이런 데다 팍팍 지원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그쵸? 효과가 아이들 너무 원하는 부부인데 네. 그리고 맞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자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이제 아이 돌봄에 대해서 서비스 부담을 100%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좋네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급여도 아이들을 키울 부모 때 급여요? 네, 부모 급여가 이제 있는데 부모 급여에 대해서도 0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 살. 네. 이거 소득 제한이 있지 않나요? 소득 제한 부모 있어요. 소득 제한이 있어요. 이것도 또 제한이 제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알아봤었는데 아이 낳았을 때 네. 너무 많아요. 제한도 많고 증빙해야 될 것들도 아, 네. 많고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은 많은데 중위권이라든지 평범한 이제 부부들이 부담 없이 지원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던데 대체적으로 수급자인 경우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말씀하시죠? 기초수급자인 경우 한부모 가정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도 재산 소득을 따져서 맞아요. 거기 기준치에 들어가면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부모 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준이 되면은 금액의 측정을 따로 두진 않고 거기 안에 범주에만 들어오면은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인구도 많지만 사실 집값이 많이 비싸지면서 젊은 청년층이 좀 많이 외곽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생률 자체가 좀 다른 대도시치고는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그렇게 된 거 그냥 다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꼭 선별해야 되면 참 불편하나 오히려 그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다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진짜 막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맞아요. 이거는 그쵸.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한 명당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니까. 0.6 정도 낳았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지원이 전 너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직접적인 지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 뭐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나라에서 그냥 현금으로 나오고 소득이나 이런 거 제한 없이 무조건 나오고 사실혼 관계, 한 뭐 미혼모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굉장히 전폭적인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은 자꾸 이제 소득 기준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모든 정책 약간 저소득층 지원 막 이런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 저출생 정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보다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인구가 증가하도록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좀 소득이나 이런 거에 좀 얽매이지 않고 좀 맞아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네. 당 대표님이 앞서 이제 대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5대 돌봄 책임 5대 책임 돌봄제, 돌봄 책임제, 국가 책임제였죠. 네. 용어가 저도 헷갈리는데. 네, 네, 거기에 기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으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전임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걸 쪼개니까 한번 이렇게 뭔가를 신청을 할 때마다 재산 조회를 자꾸 하는 거예요. 통장 조회 서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상이든 뭐든 신청을 하려면 모든 가족들의 그 통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네, 서류를 다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절차가 네. 서류가 엄청 많아요. 이만큼 돼요. 그거 뭐 제일 그 바빠서 못 되는 사람은 또 신청 못 하겠네요. 그래서 서류 많으면.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죠. 네, 이것도 다 증빙해야 네, 되는데. 각 의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가면은 계속 자주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걸 오픈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가서 다시 상담을 해서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지원을 받기 위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내가 위축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같아요. 되려 좋은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좀 아까 뭐 오세훈 시장 얼굴 나오긴 했지만 저분이 시장을 그만둔 이유가 그거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자들은 주면 안 된다. 아, 맞죠. 차별해서 선별해서 30%는 돈 내야 된다. 막 이랬던 것 때문에 뭐 시민 투표도 해서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그만둔 건데 네. 그때도 이제 선별해서 밥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애들 밥 먹이는 거 꼭 굳이 그래. 내가 가난도 증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친환경 무상급식
가장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엄마들이 도시락 안 싸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환영받고 있는 건데 맨날 이렇게 소득 증빙해야 되고 차별해야 되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 중에 저희가 또 관심 네.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가사 관리 시범 사업이 있어요. 올해 9월에 진행이 되는데 100명의 필리핀 네, 가사 관리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선별을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펼치게 되죠. 그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또 선별이죠? 그렇죠, 선별입니다. 여기에도 맞벌이, 한부부, 그다음에 임산부 가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100가구만 대상이면은 서울시 인구가 지금 거의 1000만 가까운데 이건 뭐야 네.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그리고 거야 그리고 100가구를 대상으로 아닙니까? 하는데 이것도 기간이 1년도 아니고 6개월입니다 그냥 맛보기 사업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전시행정 같이 보여요 그냥 전시행정 네. 빨리 해가지고 확대를 하면 좋겠네요 일단 네. 네. 지난번에 우리 화천 커뮤니티 센터처럼 서울에도 한 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센터나 네. 그런 곳은 없나요? 저희가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 양육 친화주택 아이 사랑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준비에 들어간다고? 그럼 언제 여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니까 2028년도니까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이지 않을까.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아도 4살이 지나고 우리 애들 중학생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해당이 거의 안 될 수 있는. 안 되겠네요. 네, 여기 딸 막내딸. 둘째는 네.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서울 어디에 생기나요? 영등포구랑 금천구에. 다행히 제가 사는 동네로 가깝긴 한데. 근데 이게 이것도 시범사업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좋은 정책을 확산을 하려면 두세 개 정도가 아니고 서울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25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최소 반만 먼저 시행을 해도 거기에 장단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상은 그렇다 하지만 일단 두 군데밖에 안 한다고 얘기해요. 두 군데면 뭐 거의 안 한다고 영등포구 금천구니까 네.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 그쪽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러네. 네. 자, 저 같은 이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정부나 시에서 이렇게 특히 대출 같은 것도 받기 좀 힘들고 혜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있나요? 네. 뒤에 잠깐 자료를 보시면 네. 일단은 임산부 출산급여로 해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해서 지원 금액은 90만 원, 다태아는 170만 원까지. 저게 그 뭐라고 하죠? 받을 수 있는 지원 플러스 알파로 또 받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큰 금액만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원 금액, 출산 급여 같은 경우에는 네. 플러스 알파 1인 아이 기준. 저것도 뭐 이제 뭐 매달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 일시금이에요? 급여니까 매달 아니에요? 아닌가? 급여니까 급여. 아닌가? 아니요 그러니까. 출산 급여라서 그냥 딱 네. 90만 원이구나 출산을 할 때 그때 한 번 네. 아이 낳으셨잖아요 출산 급여 받아보셨죠 네. 그때 50만 원인가 첫째를 낳으면은 바우치에 해가지고 아이 사랑 카드에 넣어서 그거 뭐 네. 그거 산부인과 다닐 때마다 다 쓰잖아요 다 쓰죠 근데 그거 말고 이걸 또 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90만 원 네 그렇고 네.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네. 그 배우자 네. 출산 휴가 지원금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배우자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부부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80만 원 한 번 나온다는 거죠? 뭐 이게 아니 없는 거보다는 나은데 네.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쭉 좀 이렇게 기간 동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근데 지금 뭐 젊은 청년들한테 네.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해도 안 낳아요. 안 낳으니까 조금 더 이게 기반이나 사회적 인프라나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로 주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낫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그거 많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말도 안 돼. 그거는 심각한 범죄죠. 그거는. 그래요. 범죄인데 이게 청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군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악용되는 사례인 거죠? 옛날에 뭐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그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일부 계층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보조금을 싹 쓸어간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라고 우리 주민센터나 세금으로 공무원분들에게 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출생 신고를 안 하면 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출생 등록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의무화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출생 신고 안 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나마 이제 서울시는 예산이 다른 시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금이라도 8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뭐 90만 원 주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작년에 보니까 뭐 1조 5,002억 원보다 2,733억 원 증가. 이게 서울 프로젝트에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서울 프로젝트에 1조 약 8천억 정도가 우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엄청나게 조단이잖아요. 저출생 관련해서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지? 이렇게 돈 많이 내는데. 저출생 관련해서만 들어간 내용인데 실제 앞. 해서 내용을 봤다시피 정책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주거에 대한 비중이 좀 많았잖아요. 그 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이자 지원 아까 살펴봤다시피 자료를 잠깐 제가 다시 돌려볼게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또 이자네요. 그렇죠. 안심주택 특별 공급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 청년 주택을 하기 위해서 또 일부 지원하는 네. 그다음에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은 거의 다 이자 지원. 거의 다 대출이네. 대출이죠. 근데 이거 이것도 소득 보지 않습니까? 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대출을 안 해보신 게 없으신가요? 당연하죠. 그 이거 버팀목부터 해가지고 대출 이자 알아봤을 때 소득 증빙해요. 그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대출 금액 한도가 최대 한도로 은행에서 설정을 하긴 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이자도 낮춰지기도 하지만 금액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별로 안 되는 맞아요. 경우도 많죠. 그냥 은행 가야겠네 결국은. 이걸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예비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아니에요. 맞죠. 네. 보편적 복지로 내가 이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땡큐인데 이게 상황이나 소득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례처럼 네. 주택을 아예 공급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아이가 클 때마다 어느 정도 기한을 설정을 해놓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 집을 이사 가야 되는 경우 그런 제도들이 해외에는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주거랑 교육 문제만 해결돼도 맞아요. 엄청나게 저는 진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냥 주거를 안정 뭐 예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그 집에서 특히 서울 근교나 서울에서 살 수 있게 딱 해주고 교육도 질 좋은 공교육에서 뭐 5-6시까지 아이들을 딱 보육해서 학원 뺑뺑이 돌리지 않고 싶은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주거랑 교육 문제만 해결해도 저는 막상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제가 아이 4명을 키워보면 실제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교육비랑 그럼요. 그다음에 주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빼고 나면 아이들을 한 달 동안 키웠을 때 질적으로 그럼요, 엄청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나면 실제 부부가 아이들을 케어를 했을 때 주변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든 경우도 많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만 네. 그렇게 못 키우는 부모님들도 엄청 많으신 거죠.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은 이런 게 주거, 교육 딱 안정되면은 어떻게 셋째 하나 더 나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 제 아내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부부는 이제 셋째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미 둘째까지 둘째 다 키웠잖아요. 4살, 5살이면 이제 말하고 네. 이제 너무 편할 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4살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낳으면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헬이 시작돼. 네, 첫째랑 둘째도 5살 차이였어가지고 제가 둘째 낳았을 때 약간 다시 시작하는 그 그저 남자들 군대 다시 가는 리셋돼서 새로 그거를 다시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은 나더라고. 다시 해보니까 아 맞아 이거 이렇게 썼어. 맞아. 셋째는 없다고 하십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면 저도 없습니다. 셋째. 아, 네. 그럼 서울 말고 이제 다른 지역 관련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첫 번째는 인천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인천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해서 1억. 네. 다 줘요? 1억을? 줍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나눠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이잖아요. 아이들을 매달 키울 수 있도록 지원금을 내주는 부분인 건데 1세에서 7세까지는 매년 120만 원.
그 다음에 천사지원금과 8세부터 17세까지는 매달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이 꿈수당 사업이에요. 아, 그럼 1세부터 와. 7세까지는 매달 120만 원? 매년, 맞습니다. 매년. 네, 매년. 1년에 매년. 120만 원. 1년에 1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10만 원. 한 달에 기준하면은 10만 원이죠. 아, 1세에서 7세까지는 아. 매달 10만 원. 그 다음에 8세부터 17세까지는 5만 원에서 15만 원. 이거는 아이당. 이걸 다 합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나 되나? 네.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우선 예, 말씀해보세요. 계산기인데.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1억은 네. 좀 오바 같고 1억을 이제 지향한다 아닐까 싶은데. 지향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임산부 교통비 지급이나 서울시에서 했던 거를 확장해서 다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해서 1억 플러스. 이게 매달 같은데요. 매달 120만 원을 7세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매달이 아니고 1세부터 7세까지는 매년 120이라서 아, 12개월이니까 매달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키웠을 때 지원금 나왔잖아요. 네. 육아수당 네. 10만 원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그러면 이게 뭐가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 지금 우리 다 육아수당 10만 원, 뭐 아동수당 이렇게 뭐 받고 있잖아요. 초등학생 되면은 안 주긴 해요. 안 주죠. 근데 여기에서는 8세부터 17세까지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육아수당을 받는 게 유치원까지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 이후에도 매달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천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기존에 정부에서 육아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육아 수당을 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중으로 되나요? 혹시 겹쳐서 되나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이 인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이렇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두 주는 건 뭐. 그래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강진군 그 좀 아주 밑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강진군이 엄청나게 육아에 대한 혜택, 출생하면 혜택이 많다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60만 원을 지급해요, 네. 매달. 저 놀랬습니다. 그죠? 이거를 7년간, 출생하는 7년간 6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럼 출생아가 상승했습니까? 도움을 받았나요?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그럼 7세까지면 한 5천만 원 되겠네요. 괜찮네요. 합치면. 엄청나죠? 이런 게 와닿죠. 그럼 아이 한 명당 60만 원이면 두 명이면 120만 원을 주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큰 돈 되겠네요. 엄청난 도움이죠. 아니, 그래서 저 어디서 들었는데 이 강진군 주변에 사는 임산부인데 이 얘기를 듣고 강진군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워낙 인구가 작고 출생 아이도 이제 좀 적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제가 검사 재직할 때쯤에도 아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진이 아마 해남 옆인가? 그러니까 그때 아내랑 해남지청을 내가 지원해서 거기. 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출생아가 54%가 상승해요. 우와,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매달 기본 소득처럼. 그러니까 직접 지원이 직접.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아수당 받아가지고 좀 아끼면은 이걸로 뭐 애들 식비도 하고 그렇죠. 또 다른 뭐 여행도 좀 갔다 올 수 있고 이게 도움이 되니까 엄청난 맞아요. 도움이죠. 네. 그리고 강진에서 내세운 게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강진의 입장은 네. 전체 예산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하지 않는 거라서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저 예산 대비 고효율 딱 티가 나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예상 고효율도 맞는데 이걸 서울시에 적용을 하면 네. 서울시가 아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아니 다른 거 아끼고 보도블록 같은 거 깨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세금 허투루 쓰이는 거 우리가 조사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런 데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의 대안으로 해서 키움 놀이 카페를 개소를 했고요. 네. 여기에 강점은 이 부분이에요. 연령별 놀이 공간을 조성을 했다라는. 연령별로요? 연령별로. 네. 통상 키움 놀이 카페를 하면은 영유아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사용을 4학년만 되는 게 아니고 영유아부터 해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 보게 되면은 청소년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네. 보통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곡에 틈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키움 놀이 카페가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좋네요. 이 강진군에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또 살펴봤더니 인기가 많았던 사유 중에 하나가 그냥 카페를 해서 책만 보고 노는 게 아니고 안에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체험이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공예 체험, 그 다음에 산업혁명 관련한 뭐 소프트웨어 관련 우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동아리 활동 중에 댄스, 네, 이런 거, 포켓볼도 있더라고요. 오. 네, 노래도 할 수 있고. 좋네요. 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메리트를 가지는 게 아닌가. 아, 강진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 군이 좀 이렇게 큰가요? 아니, 이렇게 넓이가 큰가요? 왜냐면 알기로 이게 상당히 큰 걸로. 상당히 넓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동하는데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교통이 아마 뭐 이렇게 막히진 않을 테니까. 서울만큼 막히겠습니까? 잘 타고 올 것 같아요. 왠지 강진 군 굉장히 넓을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저 달지성 군도 넓거든요. 아, 근데 저희도 읍단이 이동하려면 차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아, 네. 저희는 뭐 차가 네, 있으니까요. 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강진 군에 이어서 또 어디죠? 네, 뭐, 아니, 뭐 충북, 충청도? 충북. 네. 네. 이쪽도 이자를 지원한다고 결혼비용 이자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결혼비용 이자는 무슨... 또 뭡니까? 또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금액을 다 모아서 최대 1억, 1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게 크게 보이는데 네. 이거 다 합쳐놓은 거더라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임신, 출산, 돌봄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육아수당, 1억 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난임 가구를 위한 2회 지원,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시간 비용 저감 정책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네,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러면은 지금 충청 이게 충북에서는 네. 결혼 비용 결혼 비용으로 1억. 근데 대출도 보니까 1,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2년간 지원해주고 네. 이런 것도 1억에 지금 다 포함되어 다 있는 포함이 거죠. 되는 거라고. 아, 크게 파격적인 느낌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긴 하는데 네. 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냥 크진 않는데 이거를 하나로 딱 해놓고 언론에서 이제 1억, 1억 플러스 알파 1조 8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 크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혼 비용이라는 게 뭐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주거비를 말하는 거지? 보니까 뭐 대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뭐 다 지원이 대출 이자야 맨날. 주로 이제 결혼 비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식장을. 아, 예식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예식장이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식장이 포함이 되는 곳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 주거 그리고 아이를 또 낳기 위한 필요한 준비. 왜냐하면 결혼하는 가정 중에 아이를 이미 잉태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도 다 같이 모아서 아, 그렇게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건 좀 아쉽네요. 요즘 다 항혼도 결혼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나이에 맞아요. 제한이 있네. 그렇지. 네,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45세 이하라는 딱 소리를 듣고 아 그러면은 45세가 넘어서서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그쵸, 늦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45세 미만이야. 근데 결혼을 어쩌다 보니까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지원이 될까요? 지원이 되죠. 아 그렇군요. 나이 기준에 45세 이에 청년이니까 첫 결혼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결혼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아이를 낳 출산을 지원하는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이러한 지자체의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 중에 이제 일부러 이렇게 결혼을 하고 헤어졌다가 이혼했다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아주 소수의 뭐 분일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그래도 네. 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한테 2억 2,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 같은 또 워킹맘이 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돌봄 아닙니까? 돌봄. 사실 네. 지금도 저희도 어머니나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면 이게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아이를 케어해주는 돌봄 정책이 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공립 학원까지 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또 학원비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서울 같은 지역은요. 그렇죠. 네. 24시간이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자료를 충남에서 이제 보면서 24시간 보육 공립학원을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한다고. 하고 있다? 네, 한다? 이제 돌봄을, 이제 할 거다? 네, 풀케어 돌봄 정책으로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공립학원을 이제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운영하는 학원을 사설, 유명한 학원을 모셔다가 한다고 얘기하는데 24시간의 보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는 아이를 집에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네. 근무제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주는 게 더 우선인 그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24시간 보육 공립학원 운영을 한다 해서 아이들과 부모 간의 애착심이 엄청 중요한데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첫째. 24시간 풀로 돕니다. 24시간 동안 돌봄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계속 합종을 맡긴다는 게 아니라 급할 때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오후에 뭐 가게를 열어 가지고 저녁에 그렇죠. 이렇게 아이를 맡겨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뭐 3교대에서 애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에 부모가 완전히 아이를 온팡 돌봄에다가 맡기진 않잖아요. 맡기진 않지만 여기 이제 보육원은 24시간 풀가동으로 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 없이. 근무를 하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그렇죠. 있는 부모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다. 나 그렇죠. 네. 이거는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취지는 좋습니다. 요새는 직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뭐 밤에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뭐 취지는 좋고 뭐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중점을 놨던 게 제가 과거에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꼬시더라고요. 공립학원 운영. 공립학원. 네. 네. 이게 대상이 사교육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네. 공립학원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유명한 사교육 학원을 충남에다가 모셔서 이거를 시행하는 제도인데 실제 이게 좋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이 학원이니까. 되고 공교육이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 없이 사교육을 낮추기 위해서 유명한 사설 학원을 옮겨놓는다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엄마들이 학원을 안 보내면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것도 공 학원이다 하면 선생님이 또 저희가 사교육 선생님들을 되게 필요로 하잖아요. 또 유명한 1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해주면 또 안심할 것 같긴 합니다. 또. 근데 막 영상으로 해야 되고 온라인이고 막 이러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타 강사들이 지금 여기 충남 크죠. 충남도 엄청 멀거든요. 그렇죠. 와서 녹화 한번 하고 그거 계속 틀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상으로. 뭐. 그럼 결국 EBS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또 특색 있는 게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향상을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도청과 산하 공공직원들 직원 중에서 0에서 2세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이제 주 1회 재택근무도 의무화한다라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이제 현금을 다 지원해주는 그렇죠. 예, 그런 정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돈만 이렇게 그냥 막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까 이제 뭐 돈 이외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돈을 많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돈을 많이 주면은 나을 것 같거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매일. 뭐 집을 그냥 정도. 주고. 그렇죠, 집을 주는 거. 그렇게 하면 그럼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육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직장에 다녔을 때 월급만큼을 준다던가. 그러면 뭐 이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그러면 한 셋째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지원 방법별 출산 지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뒤에 데이터 한번 보시면 현금이 제일 많군요. 69.3%. 근데 왜 그 현금이 나한테 안 오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이게 바로 그럴까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냥 약간 월급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맞아. 통장을 거쳐갈 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남진 않아. 통장을 거쳐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지원금이 해당 이제 어린이집,
혹은 뭐 돌봄, 다이렉트로 그냥. 네,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69.4%가 현금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럼 현금 지원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액수와 그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의 체감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는 현금 이렇게 많이 주잖아 이 표를 보면 하지만 부모들은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없는데 그러면 액수의 문제도 있고 방법에도 조금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 많이 하는 정책을 내보내긴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과연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있냐라는 이런 고민들이 사실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실 정부가 저출생 관련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한 건 맞아요. 이게 뭐 몇백조 뭐 백조 일로 뭐 한 따지고 보면 뭐 1억 정도 된대요. 그 한 가구당. 근데 와닿는 거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능감이 있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또 지자체별로 예산도 다르고 방법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각 지자체별로 해서 예산을 평준화시켜서 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시에서 뭔가를 지원을 한다 해도 구분해서 보통 8대2나 이렇게 매칭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큰게 좋은 정책을 딱 땡겨와도 구분해서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은 이제 육아 대리로서 네. 어쨌든 요새 남성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사실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남자들도 다 이제 출산이나 육아에 참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 근무를 할 때도 네. 남자 검사가 육아휴직을 요즘 하는 사례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하면 아직도 아 쟤는 출세 포기했나 보다. 쟤는 승진은 포기했나 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거를 결심을 못하는 그 한참 CF에서 아빠 육아휴직에 관련된 대기업에서 아빠 육아휴직에 관련된 CF가 나왔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검사님도 육아휴직 쓰는데 눈치 보는데 일반 회사, 중소기업, 사실 대기업도 공무원 아니고서야 사실은 육아휴직을 쓰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지원 정책은 계속 나오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계속 일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저는 약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출생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가장 심각할 정도잖아요. 맞아요.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도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강제적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지 이제 당연히 그런 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네,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출산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바로 복귀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5학년이니까 10년도 넘은 전이잖아요. 훨씬 전이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육아휴직 쓴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아토피 증상이 좀 있어서 엄마 모유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직장에 있는 동기들이나 위에 선배들이나 상사들이 아 임세는 이제 그만둘려나 보다. 육아휴직을 하는데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여성이 육아휴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너그러운 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교부에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조금 전이긴 합니다만 여자 이제 공무원 분이죠. 육아휴직을 풀로 쓰는 사람이 없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한 50% 70%만 쓰고 복귀를 하는데 이분은 풀로 썼다는 거예요, 그걸. 네. 근데 막 회사에서 돌아와라 압박도 주고 하는데 풀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풀로 쓰고 회사로 복귀를 했던 이분한테 기다렸던 건 브라질 발령. 야. 생리별을 아 진짜요? 그만두라는 얘기 같은 거네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는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여건이나 맞습니다.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 저출산만큼은 탁상 인정이 아니고 진짜 엄마들 아빠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지금 파리
파리 아 영국 아니 아니 프랑스죠. 네네. 그 총리 이름 뭐였죠? 대통령 마크롱. 아 마크롱 맞나요? 아직도. 아, 그 사람은 파리 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출생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하려 해서 긴급 회의를 여는 장면을 봤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액수로만 따지면은 막 조 단위가 넘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엄마들이 느끼는 거 그리고 하나하나씩 뜯어봤을 때 되게 실질적인 효율이 될 만한 지금 지원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편적 복지 소득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파격적이다라고 할 만큼의 그 정도의 복지를 내놓지 않으면은 절대 이 출산율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게 지금 지원 정책을 보면 거의 다 출생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네. 근데 출생에 대한 지원 외에 이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해서 대학교까지 양육. 네. 요즘에는 20살이 넘어도 캥거루 맞아요. 해서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온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책임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출생이라는 그 단편적인 딱 그 부분만 보고 맞아. 결혼, 그 다음에 출생, 난임 딱 이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영유아 쪽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어요. 지자체 정책들을 보면. 맞아. 근데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도 있지만 실제 고등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을 키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시작인데. 맞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전에 7년이라고 해서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게 7년이 아니고 20살 이상의 대학교까지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을 낳고 다음에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데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았어.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해. 그러고 나서 또 20살, 25살 될 때까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럼 아이를 낳고 싶으시겠어요? 육아가 끝나는 시점 요즘에 인스타그램 네. 쇼츠로 아까. 돌잖아요. 그래요? 임종. 죽을 때까지 임종이라고. 임종.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엄마 아빠들 엄청 응원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출생률이 매우 낮은데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출생률도 높고 아이도 많고 한데요. 그것에 전 가장 기초는 안정적인 직업. 왜냐하면 그렇죠. 세종시가 공무원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 그다음 주거도 환경 괜찮고 교육 환경 괜찮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수혜자인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육아하는 정책에서 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사실 큰 모델이라고 보고 많은 지자체에서 세종시의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살기 애기 낳고 키우기 좋습니까? 일단 뭐 집값이 오른 것만 봐도 네. 네. 일단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뭐. 아이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숨이 계속 막히잖아요. 덥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얘도 어차피 나처럼 힘들 건데 네. 이거 왜 낳아야 되냐. 네, 이런 자조 섞인 분위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네. 거를 좀 타파할 수 있도록 예, 파격적인 게 많이 나와요. 저는 오늘 변호사님 나오셔서 네. 드리는 말씀이 진짜 아이 놓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들을 둘을 키우잖아요. 네. 이제 요즘에 군대 가는 것도 부담이 돼서 맞아요. 네, 아들 있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그것도 엄청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네. 이제 제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 해병대 보내려고 그랬는데 딸 둘이어서 네, 아. 둘이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요즘에 시국에 네. 해병 사건이나 이런 걸 네. 봤을 때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내가 얘한테 해병대 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아까도 속보에 뜬 거 보니까 지금 어떤 한 부대에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또 가장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 열심히 내잖아요. 네. 사실 부자 감사면 안 했어도 59조 원 거치고 네. 얼마나 많은 지원들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정책은 그 리더가 마음먹은 것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59조 원이면은 서울시 전체에도 강진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당연하죠. 있죠. 당연하죠. 그러고도 남겠죠. 당연히. 네. 출생이 자, 올라갈 텐데요. 네. 네. 오늘 정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던 거는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였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네. 네, 점점 이제 출산 지원이나 육아 지원 이런 거 많아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은 출산, 육아, 교육 많이 힘듭니다. 하루빨리 우리 부모님들이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또 아이도 낳고 교육시키기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또 행복해야. 네. 그래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 여성 세 분 사이에 앉아가지고 네. 어떠셨나요? 뭐, 기빨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뭐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퇴근을 했나 싶기도 하고 또 좀처럼 이제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나와주세요. 네. 다음 주에 무조건 나와주시는 걸로. 예,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불러만 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뭐 오늘 한마디씩 하실 분 있으시면 한마디씩. 마무리로. 마무리로. 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네.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20살까지 그리고 주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 두 가지 부담만 줄여줘도 많은 분들이 출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헤드라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보면 단기 정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이거 해요 하고 반짝 하고 사라지는 정책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면서 출생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 전시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딱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정책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무리 말씀이신 거죠, 두 분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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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희와 같은 워킹맘들, 워킹아빠들 늘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에게 또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찾고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